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공헌 일자리가 은퇴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엄종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런웨이에서 개성 있는 포즈로 시선을 모으는 모델들. 머리가 희끗한 이들은 사회적 기업을 소속사로 둔 실버 모델입니다. 은퇴 후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정의 모델료를 받는 말 그대로 현역 프로모델입니다. 시니어 모델이 있다는 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또 내가 이렇게 허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내 그 인기스타입니다. 3년 전 은퇴한 이상욱 씨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씨는 문화재 해설사로 또 강사로서 제2의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좋아했었던 그런 꿈을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여러 사람들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큰 소망이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 700만 시대,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는 인생 2막의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는 실버 세대가 넘기에는 힘든 벽입니다. 때문에 마을과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사회공헌 일자리가 최근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서구의 경험처럼 사회적 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좀 앞장서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시급해진 노인 일자리 확보, 사회공헌 일자리의 현황과 일본과 유럽 등 노인 정책 선진국의 사례는 30일 방영되는 특집 다큐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